먹지 않을까? 짠. 괜찮은데? 뒤에 봐봐, 뒤에 봐봐, 뒤에 봐봐, 뒤에 봐봐, 뒤에 봐봐. 어? 뒤에 봐봐. 안녕. 안녕. 너 들어올래? 길령인가? 길령인 것 같아. 점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라이에 대해서 이제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. 그냥 진심이었냐 아니었냐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. 그냥 순 백지처럼 우리가 나왔다면은 그 순 백지도 강태양이어야 되고 그 순 백지도 한다원이어야 되고. 근데 나는 이제 몰라. 아무튼 뭐 라인은 뭐 솔직히 난 관심 없고 이제는 나 진짜 관심 없어. 나는 여기 나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. 너무 많이 오빠를 비롯해서 한결이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생각 이상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은 게 오빠랑 한우랑 한결 오빠랑 그렇게 정말 몰입해서 정말 너무 잘 해주고 난 너무 그냥 고마워.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다섯 명의 남자 중에서 심장이 두근거린 거는 오빠가 유일해. 오빠가 굉장히 나한테는 불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. 그러니까 오빠를 만난 그 기점 이후로 내가 여기에 가지는 감정 소모나 몰입도가 되게 달라졌어. 그래서 되게 고마워 나는.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틀 동안 오빠를 피하고 어색해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오빠에 대해 단절하고 이렇게 피했던 게 뭔가 오빠가 그러니까 막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감정이 들어버리니까 약간 나도 나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 같아. 그랬다고? 그럼 지금 이 타이밍에 오빠가 내일모레 선택할 사람은 누구야? 이건 진짜 솔직한 거야. 누군지 몰라. 나는 정확히 말했잖아. 난 좀 확실한데. 혹시 나라면 그렇게 확신하지 마. 넌 지금도 진실된 마음이야. 어, 알아.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다시 안 통하고 말하는 거야.